구수한 향기와 재미있는 체험으로 가득한 다음 여행지는 아니 여긴 한적한 시골 동네 아니었유. 혹시 제가 지금 흉내내고 있는 동물 어떤 동물인지 딱 감이 왔죠? 맞아요. 지금부터 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. 저 함께 오시죠. 음모, 나블로스, 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. 손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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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아, 안녕하세요. 여기 보령에 소들도 유명하고 그리고 또 여기 우유가 유명하다 그래서 찾으러 왔는데 소들이 조금 저를 좀 나사로하는 것 같아요. 아, 네. 여기는 젖소가 살고 있는 개화목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소들이 건강한 풀을 많이 먹고 자라는 유기농 목장이에요. 그 밖에도 새끼 송아지도 살고 있고요. 또 어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소도 살고 있어요. 아, 그래요. 아비가일 소. 젖소들과 싱크로율을 맞추기 위해 변신한 후 이제 젖소들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. 반갑다, 젖소들아. 선생님, 그러면 여기 송아지들 있는 곳에서 어떤 체험할 수 있나요? 여기서는 이 친구들한테 건초죽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먹이를 직접 줄 수가 있거든요. 오, 한번 네. 해보실래요? 네. 배고픈 젖소들에게 유기농 건초를 듬뿍 선물. 아이아이아이, 그렇게 먹고 싶었어. 아이아이아이, 그렇게 잘 먹어. 진짜 맛있게 잘 먹죠? 신기한 게 이런 우유 나오는 소들을 직접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고 먹이까지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재미도 있고 소들이랑 이렇게 교감할 수 있다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? 와, 재밌네요. 너무 사랑스러워요. 귀여운 어린 송아지부터 엄마 젖소들까지 직접 건초도 주고 우유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살펴볼 수 있는 체험으로 가득합니다. 그 중에서 아비가일이 선택한 체험은 과연 무엇? 자, 여러분! 바로 이곳에서 마술이 펼쳐진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 공이 하나 있는데요. 공이 좀 차갑거든요? 뭐예요? 이 공은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 공이라고 해서 아이스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. 아이스볼이요? 네. 처음 듣는데? 두 개의 구멍을 가진 아이스볼. 한쪽 구멍에는 소금과 얼음을 넣고 또 다른 구멍에는 우유, 유크림, 유기농 설탕을 넣어줍니다. 그럼 준비는 끝! 이렇게 한 다음에 얼음이 많이 움직일수록 우유가 빨리빨리 얼거든요. 네. 그래서 열심히 흔들거나 굴리기를 하셔야 돼요. 아, 네. 지금부터 시작! 아니, 갑자기 이 웬 운동?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그렇게 굴리고 굴렸다. 이제 힘들어요. 아비 혼자 하세요. 아비가 이리 불할 소냐? 아이스크림을 위해 새킷새킷 광란의 댄스 타임! 그냥 우유 마시자. 아이스크림 꼭 먹어야 되겠어? 땀 쭉 빼내며 얻어낸 아이스크림 모양은 제대로다. 오! 됐다! 딱딱해. 아, 됐어요! 오, 신기하다! 얼음에 소금을 뿌려 열 전도를 높여 만들어진 우유 아이스크림. 부드러운 맛에 동공 확장. 아호, 절로 나온다 웃음이. 맛있다. 오, 맛있는데요? 달긴 한데 많이 달지 않고 딱 그냥 적당히 매끄럽고 좀 고소하게 달다? 신나게 흔들더니 계속해서 시원한 맛이 당기나 봅니다. 멈출 수가 없네. 신선한 우유가 있는 보령 목장으로 놀러 오세요.